숨겨진 찬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숨겨진 찬송 이야기의 주일엽입니다. 주임엔 선교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요즘 9월인데도 불볕더위 속에 잠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나 더 뜨겁고 더우며 더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더워서 힘들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수밖에요. 오늘도 은혜 넘치는 찬송, 내주는 살아계시고와 아, 내 마음속에 두 찬송곡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는 영국의 존 웨슬리 작사와 헨델의 작곡으로 성경 욥기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말씀에 기초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불려지는 은혜로운 찬송으로 이 곡은 1905년 미국 감리교 찬송가에서 번역하여 채택한 것으로 영국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 목사가 1742년 출판한 찬미와 성시에 처음 발표한 부활 찬송입니다. 제목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입니다. 찬송곡은 원래 헨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에 나오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긴 곡인데 짧게 찬송곡으로 편곡된 것입니다. 편곡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4절의 찬송곡인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 저는 늘 바이올린 연주로 하다 보니 1절 가사는 알았지만 최근 어느 집회에서 2, 3, 4절 가사를 새삼 부르며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길래 최근 한 달 이상을 틈만 나면 이 곡을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1절은 다 아실 거고요. 2절에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3절에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4절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어떠다. 이 가사에 내 주는 사랑 계시고를 같이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은혜와 감동이 몰려오지 않으셨어요? 내주는 살아계시고였습니다. 다음으로 411장, 통합 473장의 아, 내 마음속인데요. 1908년 안 머피 여사가 작사, 작곡했으며 그녀는 도자기 제조업으로 크게 성공하였던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 사업에 많은 자산도 희사했고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공황으로 모든 재산을 잃으며 어려워졌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사업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머피 여사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보고 주변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 뜨는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이 곡은 어려운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송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에 기초한 가사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갈까? 이 찬송을 듣고 부르시며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크신 은혜와 큰 평안함의 삶과 사역들이 되시길 기도드리며 숨겨진 찬송 이야기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이었습니다. 샬롬.